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20 Minutes Till Dawn의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어요. 진짜 멋있는데 저는 그냥 한번 여러분이랑 이 캐릭터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여섯 번째 샷마다 무슨 나비? 무슨 얼음 나비 생길 거예요. 오케이, 이들이 어디야? 아, 그리고 거기 나비야. 나이스. 어, 참 오래 있는데 누구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럼 우리는 된다면 그냥 다 얼음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일단은 여기는 좀 그 경험치 점점 더 많이 받아야 돼요. 와, 이거는 진짜 강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. 이 게임은 원래 그 얼음 효과가 엄청 강한 효과인데, 근데 이거는 그냥 여섯 번째 샷마다 그 효과가 있는 것이 참 좋아요. 우리는 뭘로 계속 갈까요? 전 그냥 한번 매그네티즘 할 거예요. 이거는 그 경험치 획득 범위 30% 올입니다. 그거는 그냥 캐릭터 업그레이드 한 것이 것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오케이, 계속 할 거예요. 이거는 더블샷 괜찮은데? 우리 더블샷으로 하자. 나이스. 더블샷 때문에 지금 그 캐릭터의 효과도 빨리 생긴가? 아닌 것 같아요. 오케이. 오, 다시 올라가자. 오오오오오오. 위험해. 위험해, 위험해, 위험. 저는 이 게임 한 번도 못 깼어요. 이건 참 어렵긴 해요. 이건 Frost Mage. 어, 이거 좋아요. 근데 이거 우리 이거 필요해요. 지금 30%의 적들이 얼음 붙은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. 나이스. 오케이. 저는 그냥 이 게임에는 좀 더 다양한 적들이 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맵에서도 게임한 것이 좀 별론데, 이거 좀 바꾸면 좀 그냥 뭐 아직 이 게임은 아직 베타 중이어서 early access 중이어서 rapid fire 우리 rapid fire로 합시다. 좀 더 빠르게. 나이스. 이거 봐요. 빰빰빰빰빰빰빰. 오, 여기 경험치가 많이 있는데 다 획득해야 돼요. 다 획득해야 돼. 저 폭발하는 적들이 좀 위험하긴 해요. 여러분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요즘은 한국에서 어떤 게임이 핫한지 전 그거 참 궁금합니다. 우리 한번 홀리 쉴드로 합시다. 전 한번 데미지 당하면 그냥 헬스 떨어지는 대신 그 쉴드 떨어져요. 근데 이거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그냥 요즘은 한국에서 어떤 게임이 진짜 핫한지. 전 요즘 그냥 제 채널에서 어떤 영상에 어떤 게임에 대해서 영상 만들까 그냥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. 전 아직 약간 그런 고전 스타일 FPS 몇 번 스플릿파이어 오케이 몇 번 있어요. 몇 가지가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영상 만들 예정이에요. 약간 그냥 근데 여러분 그냥 고전 스타일 FPS에 관심인지 아닌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. 전 요즘은 그냥 한국에서 전 무슨 리스트를 보니 오, 프로스트바이트로 하자. 보통 그냥 똑같은 게임 생겨요. 그냥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런 게임 많이 생겨요.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에 대해서 영상 못 만들어요.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이런 새로운 게임 소개하고 싶어요. 그래서 그냥 그다지
비싸지 않은 게임이 있으면 전 그거 많이 할 거예요. 아, 우기리는 그냥 우리 10분 동안 살아야 되죠. 그래서 비탈리티 좀 합시다. 나이스, 하트 니가 있어. 전 진짜 얘는 잡고 싶어요. 전 얘는 잡으면 무슨 전 얘는 잡으면 박스 생겨요. 오, 네, 거기 상자 생겼어. 우리 전 당했어. 저는 박스로 가자 빨리. 나이스, 좋은 아이템 주세요. 버터플라이 댄스. 오 우리 특성 효과는 2배 강해져요. 나이스. 우리 이거는 파워샷, 글레어, 일렉트로메이지. 우리는 라이트닝 좀 할까? 우리 라이트닝 좀 하자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좋아요, 좋아요. 엄청 빨리 라이팅 떨어져서 벼락. 아이고, 한국어 어려워요. 요즘은 그냥 그 레프트이라는 게임이 특히 스팀에서 참 핫해요. 근데 저는 아직 돈이 부족해서 그거 못 샀어요. 요즘은 그냥 이런 게임 좀 마음에 들어요. 왜냐면 참 저렴해요. 이건 3유로 정도. 3유로 정도는 늘 괜찮아요. 근데 레프트는 20유로예요. 이거 좀 비싼데. 그리고 전 요즘 그냥 그 DNF 듀엘 방송 많이 하고 있어요. 그 게임도 진짜 마음에 들긴 해요. 근데 어려워요. 미친 듯이 어려워요. 저는 그냥 격투 게임 신규 유저이어서 그런 게임 배우는 것이 참 어려워요. 그리고 제대로 온 그냥 컨트롤러가 없어서 좀 그냥 그 키보드파에 봤어. 전 키보드파입니다. 빅박스 레이아웃으로 키보드 만들고 있어요. 전 언젠가 제 꿈은 힛박스 컨트롤러 사는 거예요. 언젠가 지금 다행이다. 언젠가 돈 번 다음에 그런 힛박스 컨트롤러 좀 사야 돼요. 그런지 전 요즘 그냥 언젠가 친구한테 좀 클랜원에게 옛날 키보드 받았어요. 그냥 한글 있는 키보드를 받았는데 근데 그냥 아주 옛날 것이어서 가끔은 키 입력 잘 안 돼요. 그거는 가비, 그거는 죽으라! 다행이다. 그거는 그냥 키보드 입력이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DNF 듀엘 같은 게임 별로 안 좋아요. 우리는 볼렛 데미지, 무브 스피드. 저는 아마 그냥 톰 오브 사머닝으로 합시다. 제발. 전 헬스 페이퍼 꼭 해야 돼. 전 거기 누워 죽었어. 뭐 여러분, 이거는 그 새로운 캐릭터입니다. 여러분이 게임 관심 있으면 그냥 한번 직접 해보세요. 진짜 재밌어요. 그리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